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에서 금주령과 통금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키이우는 안전합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 지역의 벨리카 디메르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섭게 공격 중입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이르핀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부차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당도하였습니다. 맹렬히 공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의 전면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호스토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호스토멜에 당도했습니다. 이들은 호스토멜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키이우로 들어가는 주요 3개 거점을 모두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노빌입니다. 러시아군은 체르노빌에서 철수하면서 체르노빌 지역에서 약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커피포트와 각종 주방용품 위주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체르니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제1전차여단은 50대의 탱크를 활용하여 체르니우의 포위를 풀고 러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키이우와 체르니우가 이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중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하르키우에 명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 상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맨페지를 발사하여 밀-28N 헬기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승무원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니진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이곳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뚫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전투를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마리우폴의 민간인은 5,000명이라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의 체첸군입니다. 이들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전 지도까지 틱톡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꽤나 많은 방공 시스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 호송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매복을 해 호송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러시아 호송대는 전멸했다고 합니다. 영국 공군은 루마니아 상공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트럭 2대를 격파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구급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 배치되었던 남오세티아군 300명이 탈영하여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이들은 히치하이킹을 하고 걸어서 남오세티아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탈영과 사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 엠네스티 조사관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묘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친러 세력이 집권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치치 대통령의 재선이 예상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토 동진을 통해서 러시아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